이 주일 저녁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 기뻐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께서 높은 보좌에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해 봅시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우리 한 번 더, 거룩하다
저를 따라 한번 서로를 향하여 축복, 서로를 향하여서 한번 이렇게 축복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다시 한번 더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자, 이번에 저를 향하지 마시고 앞을 보지 마시고 한번 앞뒤 좌우 우리 서로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한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축복해 줍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다시 한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또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 마음껏 축복하셨나요?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한번 내 자신을 향해서 축복해 봅시다.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축복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뤄지니.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 내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 안에 주 성령 계시네. 아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아멘. 우리 한 번 더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까와의 고백과도 마찬가지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내 자신을 축복하면서 내 몸은 하나님의,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
거룩하신 분의 안에 내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계시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선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아멘.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내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향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원수 용감하게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우리 4절로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 여섯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며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길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며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길에 아무 소리 하나님의 약속 위에 걸어가세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면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한 웃으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감사하게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한번 잔잔하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내가 매일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주일 저녁 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자리를, 이 예배하는 자리를 잊지 않고 나올 수 있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오니 아버지,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주를 예배함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다니에 섰습니다. 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선포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이 자리 가운데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 열매 맺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